분 대추예요. 드디어 드디어 안경 추천 영상을 가지고 오게 됐어요. 제가 이 안경 추천 영상에 관해서는 진짜 할 말이 정말 많은데, 저렴이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냥 예쁜 안경테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갈아엎기를 잘한 것 같고요. 이번에 그래서 한 수십 가지 안경을 피팅을 해보면서 느꼈던 점은 확실히 안경테는 좀 비싼 돈을 주고 사야지 예쁜 테를 고를 수 있구나라는 그런 교훈을 얻게 됐고, 가격대는 정말 다양하게 가지고 왔어요. 물론 비싼 것도 있지만 저번에 촬영했던 것 중에 괜찮았던 것들도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추려서 한 2만 원대부터 가장 비싼 건 이제 30 후반, 한 40만 원대까지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일단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보여드릴 테는 제가 저번 영상에 촬영을 이미 했던 제품이라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설명을 더빙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 제품 리글로우의 374번이고요. 리글로우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제품이 219인가? 네, 그것보다는 이 제품이 좀더 클래식하게 잘 어울렸다고 생각을 해서 이 제품을 골랐고요. 이 렌즈 가로 길이가 47mm입니다. 이코 브릿지가 18mm 정도 되고요. 전체적인 안경 길이가 143mm입니다. 요거는 가격은 굉장히 저렴했어요. 28,000원으로. 사실 이 리글로우라는 브랜드는 완전 제 맘에 든다 이런 거는 없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비슷한 라인의 저렴이 안경테 브랜드 중에서는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고, 부담 없이 안경테를 그냥 가볍게 쓰고 싶다, 좀 다양하게 여러 개를 사서 끼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 브랜드도 나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가격대가 있는 한 5, 6, 7만 원대에 10만 원 아래 브랜드로 골라봤는데요. 한글 안경에서 제품 두 개를 샀습니다. 요거는 사실 제가 엄청 광고를 많이 띄우는 걸 봤는데, 그래도 좀 베스트셀러 제품이라고 하니까 저도 궁금해서 한번 시켜봤거든요. 저는 이거 여성분들한테 조금 잘 어울리게끔 나오지 않았나 싶어서, 먼저 첫 번째는 한글 안경의 연이 블랙입니다. 이게 멀리서 보면은 완전 동글뱅이 안경 같지만 가까이 보면은 요 끄트머리에 살짝 약간 올라간 커브 보이세요? 요런 식의 살짝 변화로, 뭐라 하죠 그거? 동글뱅이 안경, 공부 잘하게 생긴 안경, 그런 느낌은 살짝 탈피한 것 같아요. 안경을 썼을 때는 좀 머리를 묶는 게 저는 예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머리끈이 없는데. 여튼 이렇게 묶었다 치면은, 이거는 스펙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리글로우 제품보다는 확실히 가로폭이 조금 더 짧아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렌즈 가로가 44mm고요. 높이는 40mm, 브릿지는 20mm, 그리고 전체 가로 사이즈가 137mm밖에 안 돼요. 웬만한 여성분들은 가로 길이가 좀 짧은 작은 테를 쓰시는 게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브랜드에서는 사이즈별로 안경 테를 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대중적인 사이즈를 많이 내기 때문에 대부분 렌즈 가로 길이가 47인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요 제품은 요 렌즈 가로 길이가 44에다가 전체 안경 길이가 137mm로 엄청 작게 나온 편이에요. 근데 요 정도의 사이즈 안경을 웬만한 저가 브랜드에서 찾기가 힘들다는 거. 그래서 저는 연이 블랙 여자분들은 정말 잘 어울리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드러운 느낌도 잃지 않아가지고 아주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가격대가 일단 여러분 너무 저렴해요. 이게 원래는 98,000원인데 지금 48,000원에 할인하고 있고요. 또 무신사나 이런 데서 사면은 뭐 쿠폰 먹이고 이렇게 하면 훨씬 싸니까 저는 연이 블랙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성수 시리즈가 더잘 나가거든요. 이게 바로 성수 블랙인데, 아까랑 비교하면은 조금 더 가로 사이즈가 넓어졌죠. 렌즈 가로 길이가 48mm예요. 그래서 저는 얼굴이 좀 가로폭이 좁으신 분들이거나 하신 분들은 이 성수보다는 연의를 추천을 드리고요. 살짝 오버사이즈여서 얼굴이 조금 더 작아 보이는 걸 원해요 하시는 분들은 요 성수를 사셔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쉐입 자체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제 얼굴에는 성수보다는 연의가 훨씬 더잘 어울렸다. 렌즈 가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48mm, 렌즈 세로는 아까랑 똑같습니다. 40mm, 그리고 브릿지가 22mm에 전체 안경 가로는 144mm입니다. 요거는 제가 리뷰도 보고 또 쓰시는 분들 보니까 남성분들 반 여성분들 반 이런 비율로 쓰시는 것 같아요. 가격은 이 제품은 조금 더 저렴했네요. 정상 제품가가 얘는 68,000원인데 할인가로 아까 연희랑 같이 48,000원에
하고 있어요. 이 향수 시리즈는 그레이도 엄청 인기가 많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약간 빈티지한 느낌을 내주기에는 딱 요 유광 블랙테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아무래도 좀 이런 대비감이 확실한 컬러다 보니까 좀 인상이 강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 얼굴에 좀 이런 진한 라인이 안 어울린다 하시는 분들은 그레이나 카키로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레이도 괜찮고 또 아까 보여드린 연희는 카키도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블랙테가 안 어울리시는 분들은 연희는 카키 추천드리고 향수는 그레이 추천드릴게요. 연희 블랙이랑 성수 블랙 이렇게 두 가지를 추천을 드렸고요. 다음에 이제 보여드릴 거는 이제 앞으로 보여드릴 제품들은 대부분 아넬형 안경이라고 불리는 제품들이에요. 요거의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원래 옛날에 1950에서 60년대 사이에 타르트 옵티컬이라는 사에서 아넬이라는 안경을 출시합니다. 요런 형식의 안경이 아넬형 안경인데 되게 빈티지스러운 느낌으로 미국에서 엄청 유행을 했던 안경이에요. 근데 그때 유행했던 아넬 제품의 이제 디자인을 따가지고 다른 브랜드에 리디자인 해가지고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경들을 대부분 아넬형 안경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저번 브이로그 썸네일을 끼고 나왔던 안경이 그 아넬형 안경 중에 대표적인 모스코차의 램토시라는 모델이에요. 그 제품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 정가가 38만원이에요. 그 모스코사에서 애초에 세일을 막아놨어요. 어딜 가서도 저희가 정가를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사실 안경테 하나에 38만원 전 너무 비싸다고 생각해서 램토시와 비슷한 모델들 중에서 조금 더 가격이 내려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제품들을 두 제품 정도 가지고 왔는데요. 5에서 10만원대 브랜드 하나, 그리고 10에서 20만원대 브랜드 하나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먼저 말씀드릴 게 이 5에서 10만원짜리 중저가 브랜드에서 예쁜 아넬형 안경 찾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아넬형 안경은 워낙 작게 써야 또 예쁘기도 한데 사실 취급하는 안경들도 많이 없어요. 제가 이번에 가져온 브랜드는 안경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애쉬크로프트, 더블러버스, 또 페이크미 이런 식으로 많이들 들어보신 브랜드들이 있을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애쉬크로프트사의 세컨 브랜드 격인 좀 더 저가의 브랜드로 나온 애쉬컴팩트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거기서 나온 타르라는 제품입니다. 요 제품인데요. 아넬형 디자인 중에서 이 가격대 사실 나오기가 정말 힘든데 퀄리티가 상당히 괜찮게 나와가지고 써보면은 요런 디자인이에요. 제가 저번에 썼던 모스코시랑 비교를 직접적으로 해보면 옆에 스치듯이 봤을 때는 엄청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약간의 차이를 조금 느끼실 수는 있거든요. 사이즈는 44로 나오긴 했어요. 근데 실제 이 렌즈 가로 길이가 44.5mm이고 요 세로도 37mm예요. 모스코시의 램토시랑 비교해봤을 때는 여 가로가 0.5 정도 길고 세로는 약 1mm 정도 길어요. 안경은 1mm 차이가 피팅했을 때 정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반반 비교를 했을 때는 이 제품이 좀 더 이 세로 길이가 깊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이게 정가가 78,000원이거든요. 이 정도 아넬형 안경의 퀄리티를 그것도 44 사이즈로 냈다는 게 가성비가 아닐까 싶어가지고 저는 이 애쉬컴팩트의 타르 모델도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소개해드릴 제품은 사실 5에서 10만원대 사이에 44 사이즈의 아넬형과 요 타르 제품이 독보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10에서 20만원대로 넘어가면은 사실 제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고른 제품은 요 래쉬라는 브랜드의 레트로스펙트 클리프트 44 사이즈예요. 이게 저는 램토시랑 상당히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아까 제가 썼던 요 타르 모델이랑 살짝 다르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텐데 요 가로폭이 조금 더 제 얼굴형에 맞는 느낌이고 세로도 조금 더 줄어들었어요. 밑부분도 약간 더 둥근 느낌이거든요. 제가 저번에 썼던 모스코 램토시랑 상당히 싱크로율이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램토시가 38만원인데 그리고 타르트 옵티컬에 지금 복각된 아넬 제품도 그 정도 가격 하거든요. 네, 이 제품은 정가가 20만 5천원이었거든요. 저는 오프라인으로 무려 20% 할인받아서 16만원에 구매를 했어요. 이렇게 비슷한 제품을 1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엄청 이것도 진짜 극가성비인 것 같고 요거의 스펙을 말씀드리자면은 램토시랑 거의 비슷합니다. 렌즈 가로도 44mm이고 요 세로폭도 36mm예요.
전체 다리도 136mm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스펙적으로도 비슷하고 핏도 정말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제가 또 알아본 또 다른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애쉬크로프트의 긴즈버그 43 사이즈 퍼블릭 비컨의 뮤지엄 15 여러 개를 다 써보고 직접 비교를 했을 때 제 얼굴에는 요 래쉬 제품이 가장 잘 어울리기도 했고 제가 생각했을 때 램토시 모델 가장 흡사했다고 생각하는 모델이어서 저는 이 제품으로 골랐고 제가 가서 그 램토시랑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요 클리프트랑 긴즈버그랑 세 개를 찍어온 사진이 있어요. 이렇게 비교했을 때 요 위에 있는 긴즈버그 모델이 약간 아래쪽이 좀 더 스퀘어로 빠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약간 더 네모난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저렴한 아넬형 안경 중에 타르 제품이랑 클리프트 중에 엄청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9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 정도면 꽤 큰 차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비교를 살짝 해봐드리면은 보시면은 요 세로가 조금 더 깊어서 저의 여기 앞볼 부분이 조금 더 많이 노출된다는 거 그리고 아랫부분이 약간 스퀘어로 빠지면서 언더라인이 직각이 더 강해요. 그래서 좀 더 네모난 느낌이 나죠. 그래서 실제로 피팅을 해보시고 나는 요런 좀 더 각진 느낌이 얼굴에 잘 어울려요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타르로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더 작고 컴팩트한 아넬형 느낌, 빈티지한 느낌을 더 살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래쉬로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는 일단 둘 다 써보니까 제 얼굴에는 클리프트 제품이 워낙 잘 어울려가지고 그 제품도 사실 렌토시랑 비교하면 엄청 엄청 가성비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 제품도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78,000원짜리 타르 제품, 205,000원짜리 래쉬 클리프트 제품, 그리고 38만원짜리 모스코세 램토시 제품 이렇게 비교를 하나씩 해봐드리면서 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요 서치하다가 정말 괜찮은 어플을 발견했는데 이거 절대 광고 아니고요. 라운즈라는 안경만 모아놓은 안경 브랜드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상 피팅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깔고 해봤는데 실제 제가 안경을 오프라인으로 피팅을 해봤잖아요. 근데 싱크가 상당히 괜찮았다는 거. 그래서 저는 온라인으로 사시는 분들은 그 라운즈 어플 쓰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무신사에 없던 요 타르 44 블랙 모델이 라운즈엔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저는 10% 할인 쿠폰을 먹여서 7만원에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타르 제품 구매하실 거면은 라운즈로 사시는 것도 추천을 드릴게요. 또 래쉬 제품은 제가 20% 할인받았다고 했잖아요. 저는 합정역 메세나폴리스에 있는 뷰라움이라는 안경점에서 샀는데 저도 지인 추천을 받아서 간 가게였는데 무려 20%나 할인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요 모델 자체가 다른 안경점에도 제가 문의를 해봤을 때 요 44 모델을 가지고 있는 안경점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이 제 안경 정보를 엄청 많이 물어보셨던 그 영상에서 쓰고 나왔던 안경을 잠깐 보여드리자면은 그래픽 플라스틱 1920 모델이에요. 이건 제가 엄청 옛날에 가지고 있던 모델인데 이동희님이 써서 유명해진 브랜드예요. 써보면은 엄청 크죠. 이게 사실 저한테도 엄청 큰 사이즈고 남성분들한테도 좀 크게 나온 사이즈예요. 엄청 오버사이즈. 렌즈 가로가 무려 49mm나 되고 요 세로도 41mm인가 그래요. 그래서 엄청 큰 오버사이즈인데 오버사이즈 안경의 장점이 이제 얼굴이 작아 보인다가 될 수 있겠지만 이게 보시면은 약간 저를 먹고 있는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제 얼굴에는 좀 작은 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긴 해요. 요거는 가격은 한 22만원 정도였고 그냥 큰 안경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요 안경도 굉장히 추천드리는 게 옆에서 봤을 때 요 옆면이 되게 플랫하게 나와가지고 깔끔하고 진짜 예쁘게 잘 빠졌어요. 오버사이즈 안경 찾으시는 분들은 요 1920 모델도 상당히 추천을 드립니다. 자, 제 최애 안경 래쉬를 쓰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정말 한 세 번의 촬영을 거쳐서 완성된 안경 추천 영상이 드디어 끝났는데요. 여러분 안경 구매에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안경은 진짜 얼굴형이나 뭐 이목구비 그런 이미지를 많이 타는 제품이기 때문에 꼭꼭꼭 오프라인으로 피팅을 해보시고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